네, 이번 시간은 E7 코드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E 코드를 이미 배웠었잖아요. 이 E 코드에서 간단하게 1, 2, 3번. 이세 번째 손가락을 빼주면 E7 코드가 되는데요. 자, E 코드와 E7 코드의 소리의 차이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줄씩 쳐볼게요, 오른손을. 이게 E 코드. 자, 이제 빼고 E7. 다시 E 코드. E7. 이런 차이가 좀 느껴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코드를 잡고 코드를 그냥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한 줄씩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. 한 줄씩 이렇게 한 줄씩 연주가 됐을 때 여섯 줄의 음이 정확하게 울리는지. 간혹 코드를 쳤는데 이렇게 약간 잡음이 끼거나 이런 소리가 날랑말랑하는 이 손가락에 걸린 소리들, 이게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쳤을 때 여섯 줄이 깔끔하게 나는지 항상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